네,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해서 자동차 생산이 중단되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건설 현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요? 네, 네 시멘트가 지금 시멘트 공급이 부족한 네, 사태인데요. 네. 이게 좀 장기화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어서 건설 현장들이 상당히 좀 조마조마한 네, 그런 네.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멘트의 생산 공장이라든가 유통 기지에 있는 시멘트 재고량을 좀 보니까요. 약 50만에서 60만 톤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업계가 보는 적정 시멘트 재고량은 약 126만 톤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적정 재고량의 지금 절반도 재고로 쌓여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현재 시멘트 업계에서 하루 생산하고 있는 시멘트량이 15만 톤이라고 하는데요. 네. 하루하루 출하량. 그러니까 수요에 따라서 출하량이 20만 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지금 5만 톤이 계속 부족하니까 네. 재고가 계속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럼 왜 갑자기 시멘트가 부족하지? 네, 그 배경을 보시면 크게 두 가지로 보실 수 있는데요. 하나는 뭐 계절적 요인, 네. 또 하나는 정책적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일단 계절적인 요소를 보면 아무래도 시멘트에 대한 수요가 적은 건 겨울이겠죠. 네. 그래서 겨울철에 이 시멘트의 공장들에 대한 정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비에 들어갔는데 정비에 들어가면 평상시에 생산량보다 약 10에서 30%가 줄어들 수밖에 네. 없거든요. 네. 그래서 들어갔는데 올해 겨울의 날씨가 좀 추웠어요. 따뜻했어요. 그쵸. 그래서 옛날 같았으면 맞아요. 쉬어야 할 건설 현장들이 계속 돌아갔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수요가 계속 넘치다 보니까 네. 재고가 이제 부족했고 정책적인 요인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환경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냥 상식적으로 왠지 시멘트에도 환경 오염 물질이 많이 나올 것 같은 느낌적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현 정부 들어서 많은 압박을 받았는데 실제 그러했고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시멘트 기업들도 앞으로 우리도 탄소 중립 쪽으로 가겠다 해서 이거 이제 동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공장들에도 이제 친환경 설비들을 같이 구축을 해야 돼요. 거기다가 주 52시간 근무도 이제 의무화가 되면서 이거 근무도 좀 단축되고 이러다 보니까 설비의 어떤 이런 보수와 이 시간이 평소보다 더 길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공급을 충분히 하지 못하면서 네. 이렇게 좀 수급난이 펼쳐지고 있다. 네. 이렇게 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일단 그렇고 사실 또 한 가지 문제가 운송 수단도 부족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 운전하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뭐 그것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좀 복합적이에요. 이게 네. 뭐 엎친 데, 덮친 격, 뭐 설상, 가상 이게 네. 다 할 텐데 일단 물류 거점들, 시멘트의 물류 거점들이 잇따라 좀 폐쇄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레일에서 얘 부수익 철도 노선의 이제 정리 작업이 이루어지고 이 철도 노선을 여객 중심으로 재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멘트 운송용 철도 노선이 지금 수년간 계속 폐쇄가 되고 있는데 올해도 되게 주요 거점이었던 곳이 이제 폐쇄가 됐다고 합니다. 네, 네. 그러다 보면 시멘트는 생산을 하게 되면 그것을 지역별 철도역 인근 유통기지에다 재고를 쌓고 이제 네. 순서대로 이거를 출고를 하는 방식인데 그 거점들이 사라지니까 재고를 충분히 쌓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어떤 재고 축적에 있어서 좀 마이너스 요인이 그렇군요. 됐다라고 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철도가 멈췄으면 이 시멘트 운송 전용 차량을 이용해서 또 운송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아무래도 거기에 계신 근로자분들이 뭐 근로 조건, 처우들이 좀 좋지 않았던 그렇군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분들이 요즘 이제 택배 쪽에서 수요가 많다 보니까 그래요. 그쪽으로 진짜 대거 이직들을 하셨대요. 네. 그러니까는 이 BCT 이게 이제 시멘트 전용 운송 트럭인데 이걸 운전할 분들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건설 현장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 뭐 이게 모든 것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네. 네, 좀 이루어지고 있다. 뭐 이런 상황입니다. 자, 하긴 뭐 저 강원권에 제가 뭐 워낙 또 이제 고향기도 해서 네. 철도 다니는 걸 보면 그쪽에 다 시멘트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 시멘트 실어 나는 기차들이 하루에 뭐 몇 번씩 다녔던 예전에 그랬었거든요. 근데 어느새 네. 그런 노선들이 좀 그러니까, 사라지는 분위기도 네. 있었거든요. 다 영향이 있었던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시멘트 또 건설 관련주. 최근에 건설주들 우리 전문가분들이 추천들 많이 하시고 주목하고 계신데 이 전망이나 투자 전략은 어떻게 바라볼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시멘트와 건설을 좀 구분해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저는 이제 시멘트 주부터 좀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시멘트의 공급 부족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는 수출 물량을 뭐 내수로 또 전환을 해서 대응을 하고 있긴 한데 결국 해외 업체와의 계약
또 있기 때문에 이거 무조건 이걸로 대응을 할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공급 부족 현상은 이제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리고 정부에서 지금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계속하고 있으면 네. 결국은 이제 시멘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그렇죠. 수밖에 또 네.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걸 다 고려해봤을 때 결국 시멘트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실제로 시멘트 관련주들의 그 주가를 좀 보면 성신양해가 1년 동안 43% 올랐고요. 아세아 시멘트가 올 들어 87%, 한일 현대 시멘트가 뭐 39%나 오른 뭐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멘트 가격 인상 기대감들이 좀 반영된 게 아닐까 싶은데 네. 실제 작년 말부터 이제 시멘트 기업들이 시멘트 톤당 가격을 현재에는 뭐 6만 원대, 7만 원대인데 이거를 이제 8만 원대로 올리기 위해서 이제 레미콘 업체에다가 거를 통보를 한 상황인데 그쪽에서 이제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렇게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되면 가격 인상은 없겠네요. 불가피할 네, 수밖에 네.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할 때 뭐 시멘트 기업들은 당분간은 이런 수혜가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만 이제 생선 연료인 유연탄 가격 등이 많이 오르고 있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수익성에 있어서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걸 복합적으로 좀 보시면서 전략을 세우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건설사들이 문제겠죠. 아무래도 이 시멘트에다가 뭐 모래, 자갈, 물을 섞은 게 이제 콘크리트 네. 레미콘이고 레미콘. 그거 이제 굳지 않은 걸 네. 보내서 그걸로 이제 뭐 집을 맞아요. 짓고 할 텐데 이 시멘트 자체가 부족해 버리면 이 건설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나마 대형사들은 이 물류 계약 같은 경우를 연 단위로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뭐 괜찮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 계약 중소형? 협상력이 낮은 중소 건설사들이 좀 타격이 네. 불가피한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원가가 인상되면 그걸 뭐 분양가든 뭐든 이쪽에 전가를 할 수 있는 만큼 이 시멘트 자체가 뭐 대형 건설사 주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않겠지만 하나의 그런 요인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측면에서 시멘트 가격 이슈는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